교수님께서는 사랑법이 동아시아 사랑과 연구실을 설립하셔서 총 3년의 모습과 계속 발표시키는데 모두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속을 받으시고 이 차의 전통인 포인사 유령과 재단법을 이용하는 재단법을 회사와 열반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승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달향 기념수도대는 제 3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도 이제 제가 연구백차를 2018년부터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이 창문화에 뭐라고 할까요? 뭐 무슨 호대가 되는 아주 그 문단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도 이제 1번 만차가 유행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난만한 창문화를 이룩했던 고려시대에 그 연구백차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차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고려사람들이 탐구했던 차의 그런 흰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백차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이제 이 강의 내용에서도 다 노정이 될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창문화가 거의 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낭만한 발전된 창문화를 이룩했던 시대는 고려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선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쇠락하는 것 또 조선건국 이후에 승리하게 되도록 불교가 쇠락되면서 창문화는 세력 위기를 맞게 되고 조선 후기에 초이신물 비롯한 평화 사족들에 의해서 창문화가 다시 부흥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창문화의 어떠한 전형이랄까 격조랄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고려시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철저히 갖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창문화의 토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2019년에 중앙박물관 대고려전에서 소개를 했고 작년에 광주박물관에서 고려음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에서 고려차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차가 어떻게 그러면 일본 말차가 11세기에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일본화를 했고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12세기에 유행했던 연구백차의 그런 작품이라는 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고려시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창문화가 처음 들어온 것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또는 8세기 경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문화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음료로서 해능의 남선종에 의해서 이런 차와 그러한 수행이 융합되면서 어쩌면 중국에 있어서도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경을 저술한 배경에는 바로 남선종의 승려였던 노이사의 삼승이었던 교환가의 교육을 의해서 천종의 그러한 제다술 우리나라 품종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구가 창문화를 짓대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국에서 중국도 창문화가 확산된 것은 8세기 말에서 9세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창문화는 바로 선종에 의해서 창문화가 도입됐다라는 것이죠. 신라에서는 이거가 하나의 국가의 전략으로 도당 국어성들을 당나라에 파견했고 그 파견한 이유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고려의 주민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절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승려들은 특히도 교정에 관심을 가졌던 승려들은
남선종, 특히 선종의 수행풍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홍주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명은 남창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가서 바로 새로운 수행법이라고 하는 좌선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7세기 말에서 8세기가 되는 중국에 있어서도 선종의 사찰에서는 이미 차와 선이 융합된 형태의 수행 생활이 보편화되고 바로 신라에서 갔던 수녀들이 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신라 이후에 차문화가 들어온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나 또 삼국사기의 수녀들의 사생활의 일부가 보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신라에서는 신라 말과 여초에 고려 초에 부산성문의 개창이라고 한 것은 큰 의미에서 차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근원적인 토대를 구축한 것이고 불교의 문화가 확장되면서 차문화는 왕실과 승려들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런 관료 문인들까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이러한 부산성문의 개창에 의해서 불교의 차문화는 더욱 확충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 고려시대는 북조가 불교와 선종 특히 선종 물론 두산 그런 아홉 가지 여덟 분파들이 활약했던 그러한 고려시대는 불교가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고려는 그런 노자나 장자의 그러한 사상도 이 왕실이나 또는 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변이 됐고 또 고려말에 와서는 이런 성리학이 유행되고 유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창교가 융성했던 그래서 어떠한 철학적인 배경들이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의 구조를 이루었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어떤 구도, 특히도 불교의 성행에 의해서 차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진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항 대로 조금 노정해서 문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려 시대의 차문화가 왜 융성한 시기라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차문화가 융성하려면 그 구조적으로 차를 이해하는 애호층의 질적인 문제와 수준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에 따른 다구의 완성도가 고려화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바로 애호층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차에 대한 그런 품질의 문제라든가 고려의 고려색을 띈 다구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시대는 정말 아름다운 차문화를 이룩했던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왜 그러냐면 바로 차의 애호층, 응다층은 실질적으로 차문화의 유형을 구축하는 주체자로서 이것은 바로 시대마다 음다의 유형과 품격을 만드는 동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문화의 구별이 정해진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차와 다구의 진적 수준입니다. 이것은 차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진적 수준과 안목에 따라서 그런 다구와 차품이 결정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시대는 주로 그 차문화를 주도했던 귀족층들과 사원의 승려들 관료문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높은 수준의 그 문화를 생성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한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이 왕실에서는 이러한 참나가 발전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왕실에서 의례를 극엄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실이 주관하는 의례, 특히도 불교의 의례죠. 공덕제나 수륙제나 그 다음에 팔관예 이런 것에서 왕이 직접 그런 차를 갈아서 부처님의 전에 올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고려 사회가 차를 얼마나 신도 있게
관심에 대한 것과 애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상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왕실은 고려 청나라를 이끌 주체자로서 그러한 차의 애호와 관심에 따라서 청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에서는 어떠한 의식을 추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보면 바로 최승로의 시무책을 보면 바로 아래 지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께서 공덕제를 설치하시고서 친히 차를 가시고 혹은 맥을 달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차상으로 만든 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 왕실이 이때가 성종 때인데 성종 때 982년입니다. 10세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차가 고려사에 특히도 왕실이 차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 그러한 차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낸 자료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실의 의례에서 왕자나 왕녀를 체포하는 의식에도 차가 쓰였고 공주의 결혼 의식에서도 차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주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불교 의식 외에도 예교사절의 적된 의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서응이 휘종대에 그런 그 선화범서 고려도교를 저술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행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왕실에서 사절단에게 적힌 의례를 실행한 그런 절차 규모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세기 왕실에서 사용했던 차품과 가구 또는 차를 내는 절차 전반을 여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문에 보면 여기에 금화 5장이라든가 비색소 이것은 고려가 이미 고려화를 해서 이런 차의 도구들이 완성된 시기에 드러나는 하나의 노부들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은료 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 제도를 모방을 했지만 우리 연회에서는 연회를 베풀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절단의 의례를 적은 의례를 열 때는 중중에서 차를 끓여서 그 다음에 은하잔에 덮어서 천천히 걸어서 가지고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찬자가 차를 다 돌리고 나서 차를 마십시오,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차를 마셨기 때문에 일찍이 이 서극이 경험한 고려 12세기의 차인 냉차를 마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려시대의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할 때 차를 내는 다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라고 하는 이 제도의 의례의 어떤 명칭은 조선 전기에 와서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런 고려시대의 중형중대에서 보면 차를 내는 의식이 있었고 이런 것이 바로 차를 내는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중대한 그런 공적 제도를 논의할 때 또는 중형을 부과할 때에 바로 차를 마신 이후에 맑고 그 다음에 안정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또는 중대사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의례를 관장했던 것은 가방이었고 이 다방에서 이걸 주관하면서 이것이 국가의 제도에 차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특한 차의 본을 국가의 제도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왕의 하사품으로 차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하사품은 10세기 말에서 13세기까지 이 하사되는데 대부분 공신이나 연로한 백성 승려들에게 차등을 주어서 하산 사례가 삼국 사기나 유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차가 굉장히 귀중품으로 통치의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쭉 열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왕의 화사품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이 왕의 화사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의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고 차를 왕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방정하는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이 차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품으로 사용된 사례가 왕의 하세품의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왕의 차의 하사가 법례로 규정되면서 품계에 따라서 차의 양과 차의 질 이런 것들이 차등을 두어서 하사했는데 이때 고려에서 생산된 이 차의 종류였던 내원차나 대차 또는 차들이 하사됐고 특히도 중국 황실에서 고려에 보내진 공난차도 높은 품계를 가진 또는 나라의 공신에게는 하사됐던 사례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차의 문화를 기록했던 것은 왕실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가닥은 사원입니다. 사원은 차를 주도했던 하나의 계층으로서 차문화가 고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과 또 다른 하나의 주도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원과 승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초는 수행에 대해 공급, 수행이 필요한 차를 공급했던 장소로 여기 특히도 통도사의 이 통도사 사략기에 보면 여기에 북쪽 동물산에 다촌이 있었고 여기서 차를 만들어서 차에 올렸던 곳이다. 이러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통도사는 다촌이 형성됐고 그 차가 자라는 지역에서는 다촌을 형성해서 사원에서 필요한 차들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려에서는 왕실이 직접 관리하는 다소가 운영됐고 나중에는 차의 산지에 차세를 부과해서 공납하는 그러한 제도로 연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이 제다술은 처음에 승려들이 들여왔던 이 제다술이 다촌에서 활용됐고 또 왕실이 관리하는 다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의 산지로 기술이 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사원에서 차 생활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명전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 명전기를 재현해서 통도사에서 첫 해를 주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명전은 사원에서 승려이 주관하는 다회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일종의 차회입니다. 그런데 이 차회에서 명전에서는 그 사찰에서 주관하는 가장 명차를 이 초청한 귀빈들에게 냈고 여기에 대부분 초청된 인사들은 물론 왕도 초청이 됐지만 대부분 관료문인들이 주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문인들은 사원의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차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명전에서 나왔던 차는 물론 사원에서 생산된 차도 있고 왕실에서 하사된 차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왕과 중국 황제와 직접 교류가 있던 승려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받은 차를 가지고 명전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전에 사용했던 차들은 단차류와 연고백차류가 대부분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연고백차는 12세기 이후의 휘종의 기후에 의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지만 중국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고려에서도 13세기에 일반적으로 즐겼던 차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어린이풀로 만드는 최고의 차로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그 무신여건 이후에도 연고백차가 유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고백차를 그렇게 명전에서 쓰였다는 것은 어느 기록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서거정의 동문선의 이연정이라고 하는 고려말의 승려가 문인이 그 사지양 해차라고 하는 기록물을 동문선에 수집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연정이 바로 명전이에 참여했던 기록 또는 명전이에 냈던 차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준비된 그런 차들이 활용되는가 하는 정보를 이연종의 이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제가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 소년이게 영남사 소년 시절에 개리되어서 영남사에 개리되어서 명전이의 자주 방해 그 유시에 참여하게 된다.
용암이나 용반이나 공항산 우대서 산을 따서 중리나 중리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숲입니다. 승려를 따라서 논자 같은 어린 차사로 차를 따고 그래서 화전에 만든 차를 처음 만들었으니 가장 아름다운 차다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더구나 용천이나 몽정의 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안정되십니다. 삼위가 유쾌하게 삼매의 솜씨로 차를 내니 설류가 잔에 들으면서 전다한 것이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연종의 이러한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전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 품의 차들이 명전에서 소개됐는지는 이연종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질문은 바로 의종이 의종 13년에 바로 현화사라고 하는 절에 그 왕이 방문을 했을 때 다정을 설치하고 맞이해서 그러한 차례를 넣었다. 그런데 굉장히 사체가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원이 주관한 그 명전의 사원들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차가 사원의 어떤 가풍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록에서 나오는데 특히도 이규보와 이 한수라고 하는 고려의 유민의 기록인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다 품수가시 가풍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가 다시 음자를 사용해서 보냈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어떤 숙련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차월해서 시를 지었고 그 운에 맞춰서 다시 이규보가 시를 지어서 그 스님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차를 평하는 것이나 물을 평하는 것이 바로 불가의 가풍이었다 이러한 대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해서 고려시대의 주도계층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숙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종합해 보면 또 다른 계층은 왕실과 사원의 승려들인데 또 다른 계층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관료문입니다. 물론 이 관료문들은 제단을 하거나 또 창문을 주도하거나 이러한 경향은 아니지만 이 군인들이 음단을 함으로 해서 명전이나 왕실에서 하산 차를 마심으로 해서 고려 창문 앞을 격조를 높여줬다. 그래서 그게 문해의 정신이 드러난 차해로 거듭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관료들의 유인인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인 인춘이나 이윤노이고 이때 당시에 대부분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 대략 활약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문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13세기 이후에 고려의 자료들은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노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12세기에 한두 개, 그 다음에 고려사의 그러한 차를 10세기 말부터 하사했던 기록 외에는 이 고려시대의 자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략 이규보 같은 이러한 운들의 시에서 대략의 차문화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료문인들의 운다 풍속을 운다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차이된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인사들로서 승려들과 교류를 통해 차의 설계를 경험했고 또 왕이 하산 공급차를 통해 차의 준수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중국의 당송대의 문장가들에 의한 그러한 글을 읽었던 지식인으로서 유구의 다경이라는 말 노동에 칠한다가 등 송대, 당대의 차에 박식한 사람들의 문헌을 통해서 차에 박학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이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색의 용천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평생의 청사, 이 청사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일을 좋아하니 유의속 다고 본인의 다구의 속편을 내가 내고 싶다. 이색의 의지인 것이죠. 내 의당 차를 끌일 도수로 가져와서 눈 뿌리는 소리를 들으리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려의 군인들이 차를 어떻게 마셨고 차의 이상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철통에서 어떤 지향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호가 대표적인 인대 시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를 통해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방엄사라고 하는 것이 이 엄승님을 찾아가서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 보면 스님의 격정 높은 곳은 오직 참기로운 차를 마시기 때문이다. 좋은 몽정의 차를 가져왔다가 물론 몽정은 중국의 송대리교였던 차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차를 상정하는 언어로 썼다고 봅니다. 해산에 물러 다른 것입니다. 이 해산은 유구가 20천을 명명할 때에 해산천의 물을 그 20천에 풍수했는데 이것은 고려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읽고 해산물이 가장 좋다 이렇게 그런 좋은 물, 가장 좋은 물의 대표성을 해산물로 선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산물이 있었던 건 아시죠? 해산물의 물처럼 좋은 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좋은 차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물이 상대적으로 받쳐줘야 좋은 차의 품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잠잠 마시니 분도 뜻이 통한다. 천지와 토시 뜻이 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점점 심오한 경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탈속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참으로 청담하니 이러한 즐거움이 정말로 우리가 이상으로 삼았던 맑고 담담한 경계이니 어찌 술에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고려 사람들이 차를 통해서 지향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세계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차는 그냥 놀이나 이런 걸로 마실 수도 있지만 차가 주는 맑은 세계, 격조 있는 세계, 순수한 그런 향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욕을 벗어 던지고 그런 맑은 청담한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규보의 이상향이라는 우리도 그런 이상향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색의 노래인데 이색의 전자책사라고 하는 차를 읽으면서 뜻이 어떤 감동이 있어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규보 이색의 시에서 이게 14세기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죠. 봄날 깊은 계곡을 찾아왔더니 그림도 이만한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산천 경계의 자연의 그런 차경을 스스로 차를 마시는 공간에 이입해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벼운 천둥이 밤새 전망을 진동시켰다. 그래서 이게 고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 대구로 이런 변함성한 시세계를 그려낸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아름다운 자리잔에 흰빛이 뜨고 여기서 흰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설백이라는 말을 설색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설색은 눈과 같은 하얀 거품이 나는 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색도 그런 고를 짠 흰 차를 마셨다 이러한 정황들을 이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깬 후 돌솥에 물끓는 소리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황은 아침에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옷을 챙긴 다음에 몽매한 그런 것들을 깨우는 것이 산뜻한 물을 깨우는 것이 차고 차를 마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낮잠을 깬 후 이거는 가산의 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은 아마 모든 정취가 있는 삶을 그려내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가장 적당한 시기를 이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창생을 소생시킬지를 묻고 싶다. 이 바람을 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차를 마신 후에 맑은 경계를 가지고 내가 신선의 경계를 가지고 그런 창생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그대에게 묻고 싶다. 이런 것이죠. 누가 욕심을 잊은 늙은이인가 흉죽의 수많은 글을 깨끗이 씻으니가 바로 욕심을 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님들이 지향했던 탈속이나 그 다음에 아무런 욕망이 없는 무위자의 여를 노래하는 그러한 이색의
그런 여망들 그리고 이상향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욕심을 잊은 늙은이처럼 충중에 수많은 글도 필요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의 하나의 매개물이다. 이런 것이 차이 세계였다.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를 종합적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마친 말로 해본다면 고려시대 천문학은 고려의 생체를 함유한 단자를 생산했고 이것은 고려인의 암흑과 미감을 반영한 차이면서 그러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담을 수 있는 청자그릇을 완성한 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천문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예례문화지만 그 모방성을 탈피한 것이 3세기에 걸쳐서 탈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7세기 말에서 적극적으로 천문학이 도입됐다면 10세기 말쯤이 되면 고려세계를 띄는 그릇과 차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3세기 300년에 걸쳐서 결국은 이 모방성을 탈피하고 고려가 국자적인 천문학의 세계를 이룩했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정신검을 말기하는 차이의 혼홍을 적극적으로 국가제도에 응용했고 차이에 밝았던 승려들이 참문화 형성에 기여했고 왕실과 함께 고려의 참문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승한 참문화를 이루게했던 한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료문 이들의 문해적인 안목은 고려시대 참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비절을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왕실의 의례와 사원의 명절은 차의 품격, 당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발전된 창나의 유형을 만들어낸 시대가 고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차를 향했던 애호층의 격조 또한 소음의 음과 흐름을 동시에 즐겼던 여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향했던 그런 창나는 유기적으로 소음에 발전된 창문화를 유입해서 반영을 하면서 고려적인 특색을 낭만하게 드러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창문화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문화는 고려인의 기호와 이상 그리고 예술의 지향점을 높이고자 했던 고려인의 열망을 드러낸 것이 고려시대 창문화입니다. 아울러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할 때 차를 마시는 것을 의례화해서 규범화했다는 것. 이것은 차의 응용에 있어서 소음보다는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활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려의 창문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려 사람들의 대범한 수용력과 순발력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명찰을 만들기 위한 이 사람들의 호기심도 고려의 창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낭만한 그런 창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과 그 고려 사회의 그런 수용성 또는 사람들의 순발력 그 다음에 명찰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망이 만들어냈던 그 고려의 창문화다 이렇게 저는 제 논문에서 계속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려 창화를 연구하고 고려 창화를 제가 연구한 과정에서 고려가 얼마나 우수한 그런 문화의 결을 가진 그런 시대였는가라는 것이 고려 시대의 공예품이라든가 예술품에서 똑같이 창문화가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리고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시대가 고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찻자는 강진 흙으로 이게 한 십몇 년에 걸쳐서 고려 총자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하진료의 이명을 선택하고 제가 이제 한 13년 지금 연구를 지속해서 그 투명성이라든가 청색의 빈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담았을 때 차그릇이 온전한 차를 그대로 품색을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내용물의 그런 도자기에 그러한 품색, 그런 독조랄까요? 진입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한 80% 85% 정도 성공한 것 비교를 맞게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잔에서 그런 미약의 두께라든가 그런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뭐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그 잔에다가 마셔서 12세기의 고명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 차에서 여러분들 차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간간히 차를 드시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계속 여기서 차를 낼 거니까 질문이시죠. 여기는 신라 때 원효 선다라는 게 참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거기 지금 알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고려시대 참나를 앞선 시기는 신라시대인데 이때는 신라시대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종을 받아들여서 승려들이 주도적으로 들여온 계층은 승려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신라시대는 그러한 사비 유학생도 있고 관비 유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신들도 있었죠. 신라에서 활용한 사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인그룹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인은 신라시대 때에 해상을 통해서 굉장히 교역을 발전했기 때문에 신라가 굉장한 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신라시대에 차가 들어왔을 때 7세기나 이럴 때는 그냥 외래 문화를 추행의 방법론으로 들여왔고 완품의 당대의 완품의 차와 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완을 가져온 게 바로 월주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 상감청자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차는 유입식이고 그분들이 차를 활달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동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행과 연결된 공단에 있었지만 발전의 공원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참나가 발전하려면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신라시대 때는 교종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남선종을 처음 들여온 승려들이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흔이다라고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오대산의 고주대장은 충당사가 차를 올렸던 4대 유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참나의 발전에 모멘텀을 얻은 것은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해상소문의 대창의 공진과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차를 마시고 한 4대들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유입된 것, 모방한 참나를 여기 와서 마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강국사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명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당시 가루를 내서 흘려 마셨다면 그냥 우려 마셨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초기에 승려들이 부당 보호선들이 차를 들여와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사례를 보는 뿐이고 그것을 미화를 하고 확대된 것은 바로 고려가 번복한 이후입니다. 그것은 이유셨습니다. 이렇다면 납품을 이렇게 정인한테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의 초이 스님과 암회자 많은 이런 식재 인물들은 다산, 암, 초이 시절에는 대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참나가 조금 이렇게 두개를 흔들어 있었던 시대고 그 시대의 초이 스님이나 그런 암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승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참나가 조선 땅에 조금 발전된 분위기를 보였는데 나중에 근대화가 되면서 다시 사라진 다행스럽게도 대행사는 식재의 초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제다의 방법들이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정화 이후에 뭐 참나뿐만 아니라 두두문화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때 제가 우연하게도 은성스님 밑에 가서 이거는 뭐 제 논문이나 기록에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 찾아서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은성스님이 전해주신 이 제다법 이거는 초이의 제다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저까지 내려와서 제가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평생을 지금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답법으로 만든 건데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농부차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렵부터 다구의 조건, 또 뿌리는 진출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록을 내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지금 얼만큼 잘 드러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축차는 우릴 때 식후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으로 그대로 우리는 것이 전통 방법이고, 그것은 보리차 유행으로 당법에 있어서 물을 식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동성 스님이 이래 저도 차는 뜨겁게 마셔야 된다고 계속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참나가 이렇게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당법이 조금은 미흡한 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개선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분들의 입술에 닿는 것들이 촉감이 다르죠. 애기 피부 같죠? 이거가 왜냐면 젖어 있죠? 또 느껴지시죠? 그리고 무게를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시면, 그 마실 때 두건분의 입술에 닿는 것들이 촉감이 다르죠? 애기 피부 같죠? 이거가 왜냐면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의 유지를 가지고 있는 찻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찻잔에서도 왜 이렇게 뭐 크기 같은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찻잔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올라올 수 있고 5도의 찻잔으로서 높은 온도의 차를 그런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마시고 관리가 어려워요. 그 안으로 배잖아요. 그거는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대의 찻잔들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만져보고 또 차를 마셔보고, 아, 우리 문화가 이렇게 수중했구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그럼 우리나라 차에 대한 그릇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현재 차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가져오는 거죠. 의문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지금 잔들이 중국의 영향을 너무, 보리차의 영향을 작잖아요. 그건 격이 없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잔이라는 것은 들고 자기가 품어지는 맛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타물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완만한 포용성과 아주 그 밝은 세계에 있면서 만지면 만질수록 더 갖고 싶은 그런 거가 아니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고의 차를 담는다면 최고의 그릇에 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준비를 해본 거죠. 전반적으로 오르게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참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포는 절대로 제가 봐서 응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왜 그런지를 자꾸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거기까지는 제가 하기는 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정포, 대부분 부정포로 하여튼 것들이 대부분 부수하죠. 부수한 거는 차의 탁한 맛입니다. 그런 맛이 아닙니다. 그럼 열을 조금 주면은요, 열 조금 오르가면 금방 부수한 맛 나거든요. 그런 건 버린 차예요. 차에선 싱그럽고 맑고 환한 그 허브 향이 펴야 되죠. 부수한 맛은 잘못된 탁한 맛입니다. 온도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착한 맛입니다. 이러시는 데요. 우선 스님이 이제 그 스님이 만드신 깨판법으로 뜨겁게 마시면 그런 게 없어지나요? 그거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 아리고 속 버리는 거는요, 초벌 살점에서 차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게 만든, 잘 만든 차도 차 온도를 낮춰서 담게 되면 맛만 있지 기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옳은 탕법이 아닙니다. 그건 재단의 모습입니다. 탕법의 결함도 있죠. 그래서 드름포는 안 된다. 그 이제 대부분 한국 녹차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아린 맛이 있고, 쓰고 떨다라고 이해하죠. 특히 쓰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쓴 거는 차임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제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다를 잘 해놓으면 달고 싱그럽고 환하고 이러고
지금 차 마시면서 차 마셔서 몸이 따뜻하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앉아 있으면 정체되잖아요. 기세가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고 앉아 있으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온도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도움을 주는 거죠. 차를 잘 만든 차를 이렇게 마시면 전체가 몸이 이렇게 수분하고 따뜻해져. 그래서 그게 지금 스님들이 보이차로 돌아간 이유잖아요. 보이차가 대세가 된 이유잖아요. 근데 보이차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탁한 차는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유익한 것보다는 해가 큽니다. 차생활 잘한 사람들은 얼굴이 대부분 굉장히 또렷하고 그다음에 맑잖아요. 그때에 청나라에서 명나라에서 파병된 장수인 양.